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새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첫 상생 협의회를 갖습니다. 한전공대 설립 계획과 군 민간공항 이전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협의 테이블에 오를 텐데요. 과연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재현 기자입니다. 가장 시급한 상생협력 과제는 한전공대 설립 논의입니다. 최근 한전공대 설립 지연과 규모 축소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부지 문제를 양시도가 조속히 확정해야 합니다. 추진협의체 구성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협의도 필요합니다. 신속히 하기 위해서,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한전공대 설립특별법을 우리 정치권,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정부까지 함께 나서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도 핵심 의제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민간공항의 우선 이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필요한 걸 먼저 줘야 논의할 수 있는 근거나 단초를 민간공항으로 광주는 삼겠다 하는 전라남도의 명분을 주는 것이죠. 민간공항 문제는 이전 시기를 확정하는 게 핵심인 셈입니다. 군공항은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전 대상지인 전남도가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 설치 등 신규 협력 과제들도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새 지방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시도상생협의회에서 통 큰 결단을 통해 현안 해결의 실마리가 도출되기를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